자, 아까 요 부분까지 했고, 내용상에서의 중요한 것은 추락이다. 이 비행기 추락도 내가 unti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건, 이때까지의 삶과 이때까지의 삶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의 삶과 이 후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는 혼자 살았다. 그럼 여기까지는 alone이 핵심이고, 이제 여기서의 챕터 1은 내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혼자 살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인. 내가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 추락이 있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글이 시작됩니다. 지금. 뭔가 이 추락했을 때의 보충 설명.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수적인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였다. 몇 표현을 알고 계십시오. 이거에 대한 생사의 문제였다. 생사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 이 생사의 문제,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 이 추락이 단순 비행기 사고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고도 여기 니더고, 그죠? 이런 사람도 없었고, 내가 메카닉, 나를 이 비행기를 고쳐줄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패신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승객조차도 전혀 없은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고치기로, difficult repairs를 나 혼자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기로 한 이 생사의 문제에 있었다. It was a question of the life or death.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이 표현. 내용상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에 생사의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어법, 서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scarcely라는 이 단어 자체가 scarce라는 이 단어 자체는 명사형도 꼭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명사형 혹시 아세요? scarcity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기출 단어입니다. 정답이었죠. 이때가 드뭄이라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없다. scarcely 그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hardly 그죠? 그 다음 뭐 bear, where, seldom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해석을 뭘로 하셔야 되냐면 not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not. 아셨죠? 그래서 나는 scarcely enough라는 것은 충분한 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충분한 물이 없었다. 뭐 할 last 견딜 지속하다죠. last가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죠. 일주일 동안 여기서는 week예요. 일주일을 지속할 만한 충분한 물이 scarcely 거의 없었다. 겨우 일주일 버틸 수 있었다. 이거예요. 겨우 일주일 지속할 수 있는 물을 만큼의 마실 물 drinking water 그죠? 마실 만한 물 그죠?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 동명사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이거 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는 이렇게 바꿔보면 금방 알죠? 여기다가 for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동명사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그러면 water for drink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동명사.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면 예를 들면 sleeping baby baby for sleeping 하면 말이 안 되죠. 너는 잠을 위한 아이. 말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잠을 위한 아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사. 전치사 뒤에 넣어서 말이 되면 동명사.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판별이 되죠. 수학에도 판별식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이런 동명사냐 분사냐의 판별식이 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동명사다. 그래서 drinking water, water for drinking. 그죠? 마실 만한 물이 충분치 않았다.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는 물이었다. 이거를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겨우 일주일 갈까 말까 한 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낯의 표현을 잘 봐주시고요. 또 hardly 또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은 긴장감 고조예요. 그냥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중심 내용은 추락 후의 만남인데 그 만남까지의 중간에 있는 전부 다 긴장감 고조를 위한 표현들. 자,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 후에 첫 번째 밤이 됐어요.
내가 잠이 들었죠. Well to sleep. 그죠? 근데 그것도 모래 위에서. 긴장감 고조예요. 근데 그 모래가 어떤 모래입니까? Thousand miles예요. Thousand miles예요. 진짜 miles, 6,000km, 7,000km 말도 안 되는. 지구를 한 세 바퀴 돌겠죠? 자, from any human. 어떤 삶의 habitation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동물들한테는 habitat을 많이 쓰고, 서식지라는 표현. 인간들에게는 거주지를 habitation이라고 붙이기도 많이 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habit, 이건 습관이고, 여기다가 inhabit 붙이면 습관처럼 와서 사는 곳이죠. 이거의 명사형들이 다 얘니까. habitation.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거주지로부터도 가장 가까운 거리가 1,000마일이 떨어진 곳에 모래 위에서 첫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거, 이 챕터 2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긴장감 속에 있다? More isolated. 내가 isolated가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wrecked죠. 난파선에 있는 선원들보다 더 갇혀 있는 느낌이죠.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죠. isolate,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난파선인데, 난파선이 뗏목 위에 있는, 구명 보트 위에 있는, 바로 바다 한가운데. 그것보다 더 결국에는 긴장감 고조 표현이죠. 그래서, thus. 그죠? 원인과 결과. 그죠? 그래서 내가, you can imagine이에요. 이제 요게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긴 소설에서는 사건의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문장들은 다 외우셔요, 순서로. 자, you can imagine my amazement가 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amaze. 어메! 하고 놀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아, astonish란 단어가 나옵니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thunderstrike이라는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영어 문장들 이제 동의어, 같은 뜻을 동의어로 바꾸죠. 이 사람이 amaze를 상상할 수 있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곳에 나타난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건의 전환입니다. 사건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 표시해 두세요. 다 아는 얘기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순서 삽입할 때 선생님 이걸 통째로 외워야 됩니까? 또 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왜 통째로 외워? 사건의 전환을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순서 삽입을 또 막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되니까. 왜 깜짝 놀랬겠어요? sunrise. 이제 새벽이에요. 이제 막, 새벽 시간에 when I was awakened이에요. 내가 잠이 확 깼습니다. little voice에 의해서. 이제 이거 소리, 그러니까 네가 이거 긴장감 보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죠. 알겠죠? 알겠죠?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이 아니죠. 이건 그냥 잠이 깬 겁니다. awaken 한 거예요. 자, 내가 들은 소리가 뭐였습니까? It was, if you please, 그죠? 그림 그려달라고. 이 그림 그려달라고. 이거 계속 긴장감 고조 표현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Jump to my feet이에요. 깜짝 놀라서 번쩍 하고 깼죠. 자, 여기는 어법으로 알아두세요. Thunderstruck은 strike, struck, struck의 분사형입니다. PP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당연히 앞에 빠진 동사는 비동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I was thunderstruck이에요, 원래는. 그죠? 깜짝 놀라서 나는 잠이 깼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게 원래 이 단어로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동사와 형용사, PP 사이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complete 쓰지 마시고, completely thunderstruck를 쓴 겁니다. 아셨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깜빡깜빡 거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I looked carefully all around me. 주변을 살폈죠?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하세요. I blinked my eyes hard를 씁니다. 자, 요거 조금 알아둡시다. 좀 알아둡시다. 자, 단어들 중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원래는 li를 붙이면 단어가 바뀌잖아요, 부사로. 근데 그렇지 않고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li를 붙이는 순간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예를 들면 high, highly.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hard, hardly, late, lately. 뜻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여기 잘 알아두세요. 이것은 I blinked my eyes hard죠. 이때 형용사가 아니죠. 눈을 꾸미는 게 아니죠. 딱딱한 눈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깜빡거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똑같을 때는, 형태가 똑같은, 형용사 부사와 형태가 똑같은 단어는 li를 붙이면 다른 뜻이 된다. 매우라는 뜻이 되고, not이라는 뜻이 되고, 최근이라는 뜻이 되고, 단어의 뜻이 바뀔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I saw a most, 그냥 a 최상급 small person. 한 단어가 이렇게 세 단어 이상이면은 일단 어순을 좀 봐주세요. 그럼 형용사가 두 개란 말 금방 아실 겁니다. 아, extraordinary small person이죠. Most extraordinary small person. 그랬을 때 맨 앞에 있는 이 형용사의 최상급을 써요. Smallest는 안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most extraordinary 앞에 있는 형용사의 최상급, 뒤에 있는 형용사는 그냥. Small person을 보았고 그 사람은 stood there.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말 들어가죠. 똑같은 말. He was examining.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주어가 명사가 같으니까 빼버리고, 명사 뺐으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그러려고 분사를 쓰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알겠죠?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명사 빠지면 형용사로 바뀌는 것은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분사 부분이란 표현을 써요. 형용사.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게 분사니까. 분사를 사용해서 주어를 없앤 분사구가 되죠. 문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Examining 하면서. Examining me. 어떻게? Great seriousness.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나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다 긴장감 고조예요. 그냥 만남에 대한 긴장감 고조입니다. 깜짝 놀랐어. 나는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태연하죠. 이따가 이 아이가 너무 태연합니다라는 그 표현도 내가 말씀드린 중요한 어법 중에 하나예요. 그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문장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외워두세요. 너무 진지하게 자기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The best portrait. 가장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I able to make of him. 내가 그릴 수 있는. I was able to make of him. 그를 그릴 수 있는 make a best portrait of him입니다. 여기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서도 사건의 암시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죠? 어른의 상상력 때문에 내가 그림을 놓게 된 것을 대한 이유고, 그거를 되살려줄 어린 왕자를 이제 이게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my drawing, 내가 아까 벗은 저기 접속사 아니라고 그랬죠? My drawing is certainly very much less charming. 자, 한 단어가 이렇게 세 단어, 한 내용이 세 단어 이상이면 일단 어순을 잘 봐주세요. 형용사 부사가 막 섞여 있습니다. 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부부부부 알겠어요? Certainly very much less 예요
비교급을 수식하는 much. 그죠? much를 수식하는 very. 왜냐면 여러분들 이 very는 very less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much less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죠?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much예요. very가 못해요. 근데 이 very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very much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사를 하나 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나열은 좀 외워두세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워낙 수능에서 형용사 부사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certainly, 확실히,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의 실제보다, its model보다. 여기서 it은 뭘 말하죠? it는 누굴 말하죠?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려면 his로 가야죠. portrait을 말하죠. 초상화의 모델로서는 훨씬 실제보다는 못하다. 자, 그러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른 탓하는 거죠, 지금. 그죠? 내 잘못이 아니라, 내용 잘 보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 grown up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른들이 discourage me를 했다. When I was six. 그리고 never learned to,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 빼놓고는, except the boa 빼놓고는 내가 그려본 적이 없다. 얘가 보아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SM Town. 자, 그래서 wow. Now I stared at. 아, 조용히 해요. 자, stared at it is certain. 요. 이거 누굴 가리켜요? Operation. 누굴 가리켜요? 유령 또는 환상. 갑작스런 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누구예요? 어린왕자죠. 그래서 now I stared at this sudden apparition. 여기서는 이제 뜻밖의 출현, 갑작스러운 출현, 이 유령이죠. 자, 이거 하면서 여긴 외우세요. 문법의 두 번째.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어법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세 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어법 두 번째 거 꼭 외우세요. 중요하니까. 뭐뭐 하면서 with 목적어, 목적고. 목적어가 목적고 하면서. 나의 눈이 starting 하면서. 나의 눈이 시작한 겁니다. 뭘 시작했어요? start out of head. 내 머리에서 start out of head.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죠? 뭐에? 깜짝 놀라매. in astonishment. 그만큼 이 어린 왕자 만난 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알겠죠? 이 사람을 멀뚱하게 쳐다본 거예요, 어린 왕자를. 어린 왕자를 이런 단어로 쓴 겁니다. sudden apparition. 얘네들을 쳐다봤는데 내 눈은 튀어나올 것 같은 거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만큼 긴장감을 준 거라고요. 긴장감. 어린 왕자 만난 거에 대한 긴장감 표현. 그래서 챕터 2가 길어요. 그죠? 자, 그랬으니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내면을.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해라. 이게 너무 봐봐요. 이 말을 왜 써준 거냐면 너무 과장됐죠. 눈깔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면 대체 어느 정도 놀라야 돼요? 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장이 아니야. 그럼 부장이야? 자, 과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기억해봐. 나는 지금 사고를 당해서 사우산스 마이스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꼬마아이를 만났으니까 눈깔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란 건 과장이 아니야. 이 얘기 한 거예요. 자꾸 환창이 들려요? 이런 게 뭐라고요, 영어로? 이게 apparition이야. 막 이런 막 환상이 들리고 있죠. 여러분도 막 들리고 있죠, 막. 이게 막 수천 사람들의 그 거주자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기숙사를 돌아가면 여러분도 막 환창이 들립니다. 막 새벽에. 부장, 과장. 자. inhabited로 바뀌었죠. 아까는 habit이었는데 이제 inhabited로 바뀌었죠. 어차피 동의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분사를 쓴다는 거. 살아져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어로 하면 살고 있는인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한 거기 때문에 PP를 씁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분사. 자,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이 얘기를 했고. 그죠?
반대로 그거와 이 사람과 여기 이제 딱 대조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비행기를 사고를 당해서 생과 삶과 죽음의 문제. 자, 뭐였어요 아까? The question of the life or death죠. 근데 얘는 이 little man은 이 딱 극중 대립이에요. 극에서 이 극중에서 대립되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왕자와 기존의 어른들과의 어떤 대립된 성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근데 yet 얘는 뭡니까? My little man seem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어법으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상은 안 중요하더라도 neither A nor B인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설명했죠. 상관 접속사는 누구의 부분이다? 어떤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A, B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쌍을 이루면 다 이름을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요. A하고 B가 들어가면 both A and B, not only A and B, but also B 또는 뭐 B as well as A 이런 건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상관 접속사인데 이 상관 접속사는 누구의 하나에 속한다? 아까 무슨 접속사하고 똑같다? 성격이 등위 접속사란 말이에요. 등위 접속사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여야 돼? 등위 같은 관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A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여기를 한번 싹 빼고 봐봐. 여기를 한번 싹 빼고 봐. 이렇게 앞 뒤에 건 뒤에 것은 붙인 거니까 뒤에 거를 보지 말고 앞에 거에서 need만 빼봐. 그러면 뭐가 맞아야 돼? My little man seem to be예요. 이건 니네들이 아는 문장이잖아요. 원래 문장은 My little man seem to be strange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라고요. 초반부터 태우야. 내신은 지금 하는 거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잘 봐. Little man seem to be straying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다예요. 그럼 잘 봐봐. Little man seem to stray 쓰면 안 됩니까, 선생님? 어,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그냥 동사 원형 쓴 거하고 진행형을 쓴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생동감.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강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나는 지금 5년째 공부하고 있다. 영어를. 문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I have studied. 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쓰면 내용 전달은 됩니다.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강조를 하려면 무슨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 have been studying. 이게 뭘 표현한 거라고? 진행형을 쓰므로써 좀 더 생동감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생동감 있게 전달한 겁니다. 걔는 전혀 길을 잃고 잃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ay가 뜻이 뭐예요? 길을 잃은, 혼란스러워하는. 단어장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래서 straying해 보이지 않습니다.인데 이 사람은 그걸 두 개를 넣고 싶으니까 어디를 자른 거예요? 여기서 야 이게 원문인데 이걸 두 개를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He seemed 여기다 넣은 거라고. Neither 이래 보이지도 않고 nor to be. 알겠니? 네. 영작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 원래 문장을 이렇게 쓴다는 건 니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면 neither to be. Nor to be. 상관접속사. 결국엔 등위접속사다. 상관접속사이기 때문에 neither to be, nor to be. 이렇게 간 거다. 알겠지요? 자, 여기까지. Nor to be. 페인팅 하지도 않았다. 페인트가 뜻이 뭐예요? 기절하는 거죠? 희미하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기절할 만큼 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만큼 그래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자기는 삶과 죽음의 생사의 문제의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얘는 그거 완전히 반대돼. 그래서 긴장감 고조. 알겠습니까? 이걸 계속 소설에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소설을 여기서 읽을 때는 딱 하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중심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늘 사건의 암시가 나와요. 그 암시가 되는 문장들이 대부분 순서나 삽입에서 쪼개져서 나올 겁니다. 아셨어요? 그 암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암시되는 문장들에 미추쳐서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소설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얘가 표현하는 방법 얘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보세요. Strain.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다 부사예요, 이제. Uncertainly. 그죠? 불안해하면서. 전치사 명사. Uncertainly among the sands. 한번 형용사 부사입니다, 이렇게. 그럼 strain에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seems to be strained. 부사. 또는 nor to be fainting 하고 또 전치사 명사. From fatigue, from hunger, from thirst, from fear. 알겠죠? 문법적으로 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거의 끝나네요, 이제. 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핀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핀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기색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 보인다라고 제안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Nothing gave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주지 않는다. 어떤 것도 주지 않더라. 뭐에 대해서? 그의 지친 기색에 대해서. 기색이 영어로 뭐라고요? Suggestion. 어떤 단서? 뭐라는 단서? Two child lost 이렇게 who has 여기서는 이제 has를 써야겠죠. Has been lost. Been lost. 그러니까 여러분 have been은 없앨 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in the middle of the desert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는 기색 하나가 전혀 없었어요. 이해 갔죠? 자, 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겨우 at last 딱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쉽게 말하면 소설에서 긴장감 고조죠. 이제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말 한마디 딱 건넨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하는 아이니?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는 말을 at las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말 한마디를 꺼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을 한 거죠, 말을.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꼬마아이가 이거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가 들어가면 앞에는 직설, 뒤에는 가정이죠. 가정법 중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이거죠. 그냥 if 가정법하고 달리 앞에는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조동사가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조동사가 안 들어가는 거, 직설법. 가정법 가정법이 아니라 얘는 직설법 가정법이에요. 그는 반복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마치 이거인 것처럼 얘는 반대예요. 그가 speaking of 진짜 중요한 일. 요거는 그냥 글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어휘로 외워두세요. 정말 중요한 일. 영어로 뭐? A matter of consequences. 이거 consequence 이거는 외우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를 말하는 양. 알겠죠? As if he were 씁니다. 왜 were 쓰죠? 현실감을 없애려고. 그러면 내가 요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요거 하나 물어보자. 야, 여기가 직설법이면, 여기 봐봐. 여기가 직설법이면, 여기가 가정법이면, 가정법. 내가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또 문법을 처음부터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정법을. 요것만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그는 마치 내 남자친구처럼 행동한다. 늘. 자, 한번 써봐. 그는, as, 늘 행동한다. As if, he, is를 써요? He was my boyfriend.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시제야. 자, 이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러면 직설법의 현재 시제는 가정법의 무슨 시제하고 똑같아? 과거 시제. 과거 시제하고 가정법 과거 시제하고 똑같습니다. 맞나요? 이게 시제 일치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과거 시제면 얘는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 근데 왜 과거가 돼 있죠? 그럼 저거 시제가 잘못된 건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s if 시제는 뭐냐면 여기가 과거 시제로 바뀌면 그는 그러면 내가, 자 이제 니네가 과거로 돌아 이제 미래로 가. 자 미래로 가서 야 이게 내가 고등학교 고2 때야.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요. 회사원이 돼서 고2 때를 회상해. 자 회상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그가 그랬지. 자 그가 그때는 acted 했지. 자, 뒤에 써봐. As if he were my boyfriend.
왜 그렇게 되죠? 그걸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럴 것 같아서? 머리, 아무튼 눈치, 이것도 눈치법은 진짜, 왜 이게 시가 같을까요?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시제 일치예요. 이거는 가정법 시제 중에서 가장 독특한 거니까 외워두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시제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유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냥. 아, 뒤로 넘어가면, 내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그가 그랬었지. 이거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he won은, 사실상 우리가 원래 배운 가정법으로 말하면, he had been이에요, 원래는. 근데 had been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시제 일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원래는. 그리고 이 두 개와 시제 일치입니다. 직선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시제가 같아요. 근데 as if가 들어가면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were를 씁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학 때 같은데 한꺼번에 쫙 묶어서 배우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게 띄엄띄엄 나오니까 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냥. 이런 것들 묶어줘야 돼요, 한번. 자! 방학 때 뭔 공부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했다. 자,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의 소설 자체가 어렸을 때의 조종사와 어린 왕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금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마치 어린 왕자가 지금 대단한 일인 양 지금 얘한테 말하고 있잖아. 얘는 이미 지금 어른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어린 조종사, 어린애가 어린 조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른하고 가까운 조종사가 돼 있는데, 얘가 그림을 그려달래.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였으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자기 과거의 모습이죠, 지금. 자기는 이미 어른이 돼 있고. 이게 투영돼 있는 거 아시겠어요? 사막에 떨어진 조종사라는 이미 어린 시절에 보아 뱀을 그리는 조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얘한테는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정법 쓴 거고. 그 어린 왕자가 그림 그려준 게 얘한테는 정말 중요했고 얘 조종사도 어렸을 때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중요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가정법을 정확하게 썼잖아요. 마치 대단한 일인 양 자기한테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 조종사 때 그게 대단한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림을 그려줬을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의 어른이 돼버린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이유가 필요했던 거야. 그림을 왜 그려줬어요? 벌써 어른이 된 조종사가 과거로 그러면 돌아갔어요? 동심의 세계를 찾았어요? 아직 안 찾았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이 조종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 자기가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주게 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 문장이에요. 외우세요. 사람이랑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다?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했을 때? 신비함이 너무 앞서. 신비함. 그러니까 신비함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나도 해석을 신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일에 내가 처해 있을 때는 그 일을, 그 상황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사막에 있는데 지금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걔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괴상해 보이는, 그단 말이에요. Extraordinary. Most extraordinary 숨어 보이란 말이야. 그랬으니 얘는 다른 이유가 필요하죠. 그림을 그려주게 된 다른 이유라고 아셨어요? 거기다 적어두세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뭐였다? 사람이다? 미스테리 안에서는 미스테리한테 오버웨미예요. 오버파워는 그냥 오버웨미라고 외우세요. 오버웨미. 오버웨미는 알고 계시죠? 오버웨미 됐을 때는, 그죠? 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인해서 내가 오버웨미를 당하면 걔가 나를 압도해버리면 사람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현상을.
감히 거절할 수 없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 자, 이거 잘 봐. 이거 원래 문장은 이거다. One should obey다. 이걸 강조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 거절할 수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쓴다고. 나는 따라야만 한다를 강조해서 쓰면 뭐다? 거절할 수 할 수, 거절하지 아니, 거, 보, 아니 거절하지 아니 거절할 수 거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얘를 disobey로 바꾸면 여기다가 반드시 not을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하고 obey라는 이 문장하고 not disobey는 동의어란 말이야. 알겠어요? obey와 not disobey는 같은 뜻이라고. not도 마이너스, this도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플러스야. 그래서 뭐라고요? 각이라는 단어 there. 알겠습니까? dare not disobey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뭐였다? 왜?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 When a mystery가 overwhelming, 그죠? 나를 압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One, 일반적 사람이죠. 일반적 사람은 dare not disobey. 감히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보세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자기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observer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꼬마아이가 사막에 떨어져서 나는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데 꼬마아이가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내가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그 이상함을 평범하게 쓰는 게 낫겠어요? 강조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소설이니까 클라이막스를 끌어올리려고 소설을 강조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나온 거예요. 그 표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것 자체가 사건의 전개란 말이에요. 이게 사건 전개. 굉장히 중요한 전개다. 사건의 전개다, 얘들아. 또 내가 한 말 또 귀로 듣고 또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또 까먹고 이러지 말고 빨리 적어놔. 이 지금 사건의 전개가 되면서 이 애는 뭐가 된 겁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주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단어로 absurd가 돼요. absurd. 스펠링 또 헷갈리지 말아라. absurd. 또 observe 또 이런 거 헷갈리지 마. absorb 같은 거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 얘는 흡수예요. 흡수. 전부 다 흡수해버릴 거야. 뭐 이런 수예요. 이거는 얘는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고. 자, 그랬을 때 형용사가 도치로 나올 수도 있고 observably도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로 나오고 부사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의해서 결정돼? 뭐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어?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예? 그러니까 ly가 붙냐 안 붙냐를 뭘로 구분하냐고. 여기가 형용사로 쓰이지 부사로 쓰이지 둘 다 가능해요. 그걸 뭘로 구분해요? 도치가 돼 있으면 뭘로 바꿔라? 내가 알고 있는 어순이에서 벗어나 있는 문장들은 다 뭘로 바꿔라? 원래 문장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t might seem. 자, seem 뒤에 무슨 동사 써? 아, 품사 뭐 써? 형용사. seem은 어차피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bsurd가 나온단 말이에요. 형용사가 나와야지 말이 되잖아. 주어, 동사, 형용사. 이해 갔나? 그래서 얘를 앞으로 뺐으니까 품사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다 외우세요. s라는 접속사. s라는 접속사가 뜻이 많죠. 접속사 S 중에 도치로 쓰이는 것은 이 old 뜻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S라는 접속사가 도치가 돼 있으면 뜻이 하나예요. 하나. 외우세요. old,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셨습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이미 변명 한번 했잖아요. 미스터리가 overwhelming을 하면 오버파워링을 하면 그거를 감히 dare
이 dare 이 표현 하나 외워주세요. Don't you dare. 무슨 말이야? 이건 한마디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생님, 저 토요일날 내일 다음 주 시험 못, 아, 수업 못 와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얘한테?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이런 표현이 don't you dare 예요. dare가 감히 원만하다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n't you dare. 빠질 생각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마음을 깨뜨려 오지 않아요? 좋을 거였어요. 아, 원래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 아까 말한 대로, dare not disobey. 알아두시고. 알겠죠? dare에다가 don't 붙이면 안 됩니다. dare not disobey 예요. 이 책에 나온 거는. dare 조금 아니요, 동사예요, 동사. dare.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obey를 not disobey로 바꾼 거라고요. 강조 표현.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게 이런 식으로 바꾼 거라고요. 강조하려고. 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여기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thousands miles로 떨어져 있는 나로서는 그럼 여기서는 사실상 being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떨어져 있는 나는 이 표현이에요. being thousands예요. thousands of miles에 떨어져 있는 being, 떨어져 있는 나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I take out of my pocket 내 주머니에서 a sheet of paper 시트지를 꺼내서 fountain pen 이제 만년필을 꺼냈다. 자 이제 그려주려나 보다 했는데 소설이잖아. 긴장감 고조. 소설이니까 또 뭐 나와? 그림을 그려주려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뭐야? 떠오른 게 뭐야? 야 공부해야 돼. 그럼 미래를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애들이 공부해 안 해? 안 하니까. 걔가 떠오른 게 이거예요. 나도 그랬었지. 그래서 얘가 뭐야? 내가 어떻게 컨센트레이 공부하게 됐는지를 내가 알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와. 모른다. That doesn't matter. 뭡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말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버시라는 게 자꾸 여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긴장감 고조다. 알겠죠? 그랬더니 이 왕자는 또 뭐, 어린 왕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계속 지금 반항하고 있죠. 안 그려주려고. I never draw. I never draw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이 표현 봐라. 이 대명사는 외워둬라. One of the two picture입니다. 내가 그렸던 그 두 개 중 하나를 그려줬죠. 그랬더니 걔를 나중에 뭘로 받아요? 여기선 대명사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원으로 그려줬더니 원을 그렸더니 얘가 뭘로 받아요? that로 받죠. 이렇게 that of the boa constrictor이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그려줬더니 그 그림 할 때는 that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거 외워라. 내용 일치로 둘 중에 어떤 그림 그렸어요? 아까 자기가 갖고 있던 마스터피스 인사이드 하나 있고 아웃사이드 하나 있죠. 자 인사이드에서 그린 인사이드 그림을 그렸어요. 아웃사이드 그려줬어요. 아웃사이드. 자, 그 말은 여기 잘 봐. 아웃사이드를 그려줬단 말은 내용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내용물이 안 보인다예요. 안 보이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친구가 왜 놀랐겠어요? 이 조종사가. 이 꼬마 아이는 어린 왕자는 그 아웃사이드 그림을 보자마자 쉽게 말하면 내용물이 안 보이는 그림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안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동심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른들은 다 뭐라 그랬어?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는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자마자 반응이 뭐였어요? 뱀이 코끼리를 먹고 있는 걸 알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라고. 이게 챕터 2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기 greet it with. 그럼 잘 봐. 이렇게 바뀌는 거 잘 봐. One of two. That. 그 다음에 it. 이렇게 바뀌어. 지금 그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번이 바뀝니다. 외워두세요. 처음에는 one을 쓰죠. One of two니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그 그림. It was that.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그 꼬마아이가 A little fellow greet it. Greet, greet이 무슨 말이에요? 반응하다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Astonished, astonished. 그러면 이거는 아까 astonished하고 또 다른 단어예요. 아니, 뜻은 같아요. 동의어입니다. Astounded to hear. 들으니 깜짝 놀라다. I am sorry to hear랑 같은 표현이에요. 뭐뭐 하니 뭐뭐 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외워두세요. I was astounded to hear. 알겠니? 외우시다. 감정을 나타내는 PP.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들으니 깜짝 놀랐다. 무엇을 듣고? 여기 잘 봐. Hear 몇 형식 동사. 이 어법, 여기다 내가 지금 어법 중요하다고 안 썼는데. 몇 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그럼 뒤에 뭐뭐 나와? 목적하고 목적 보호 나와.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줄술 관계. 그러면 little fellow가 greet를 해, 당해? 하니까 greet을 이렇게 원형으로 쓴 거라고. 알겠어요? 이 사람이, 이 꼬마아이가 이거 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예요. 이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워둡시다. 하, 알겠죠? 끝나기에는 이거 챕터 2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근데 지금 두 페이지 남았는데. 근데 여기 잘 봐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3분 동안에 이 뒷내용이 뭔지만, 뭐가 중요한지 말, 뭔지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다 아는데. 자, 그림 3개 있죠? 그림 3개 있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여기서 가장 핵심. 가장 핵심.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났을 때, 났을 그때쯤, 자 그때쯤 나는 짜증이 났다.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 여기는 전치사 명사. 그때쯤 내가 짜증이 다 나서, my patient가 끝나서, 그죠? 내 참을성, 인내심이 고갈돼서, 고갈되었다. 뭐 때문에? I was in a hurry.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까? 내 삶과 죽음, 생사랑과 관련있는 빨리 엔진을 뭐 해야 되니까? 얘들아 이거 외워. Take my engine apart. 외워. Take apart 해야 이렇게. Take my engine을 apart. 다 나누어야만 하니까.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얘가 상자를 줘버려, 상자. 이 상자가 뭘 의미해? 벽돌. 벽돌로 찍어버린다. 자, 이 상자가 뭘 의미해? 아, 이런 당근 같은 새끼들. 자, 이 상자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 자, 뭘 의미해, 이 상자가? 상상의 세계라고. 상상의 세계라고. 저 박스에 지금 이 사람이 그려준 것은 양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어린 왕자는 그거를, 지금까지는 양을 그려줬으니까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해. 이게 현실이야. 어른들이 좋아하는 현실을 그려주니까 안 좋아해. 근데 박스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상을 할 수 있잖아.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서의 매개체가, 사건의 해결의 매개체가 바로 This is only his box야. 그러면 이 박스가, 이 어린 왕자가 이 박스를 좋아하는 이유를 네 나름대로 정리하면 돼. 지금까지 그려준 세 마리의 양은 왜 싫어? 그게 진짜여서. 어른들의 세계란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 이 조종사가 물들여져 있던 어른들의 세상이었다고. 자기가 보아뱀을 그렸을 때와 똑같은 그림이라고, 저게. 박스. 알겠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This ship you asked. 네가 여기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에게 요청했던 ship, 그 다음에 여기 뭐야? Ask for is. 이렇게. 알겠어요? 동사가 두 번 나오니까 잘 봐. 네가 내게 요구했던,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목적격이니까 생략된 거고. 네가 내게 요구했던 그 ship은 is inside.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좀 헷갈릴 겁니다. 내가 좀 여기 수정만 해주고 끝낼게요. 여기서 내가 해석을 처음에 나도 봤을 때 나도 헷갈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to see a light, 이거 밝은 미소죠. 자, 근데 봐봐. 이 that is, 이건 지금 이건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가 내가 원하던 거야. 근데 여기 잘 봐. 여기서 유는 누구야? 어, 그 어린 왕자. 아니야, 아니야. 어디야?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 썼어요. 파일럿. 나도 처음에는 이게 어린 왕자가 한 얘긴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조종사가 아니에요. 조종사가 꼬마아이한테 이걸 그 박스를 주면서 박스 그림을 주면서 이게 왜 양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왕자 맞지 않아요? 어린 왕자 맞는 말인데 그거 맞는 말 어린 왕자가 한 말 맞지 않아요? 어 그 단어 말하는 순서가 그렇네. 맞아요. 그 학교 왜냐면 순서 그대로 내가 사는 곳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처음에 한 해석이 맞네. 네. 어린 왕자가 이게 내가 딱 좋아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유가 아저씨야? 맞아요? 네, 아 그럼 원래 문장이 내가 맞아요? 아저씨는 이 양이 그러니까 그러면 조종사가 아니라 이게 어린 왕자네요? 그럼 얘도 어린 왕자인데?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이 작기 때문에 라고 어린 왕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린 왕자가 말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럼 there will surely be enough grass for him. I said. 여기 I는 누구야? 그거를 그게 말하는 거지. 이게 조종사 맞죠? 화자가 조종사니까. 네. 그럼 내가 너네를 준 프린트가 맞구나. 그러면 그곳에는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럼 여기서 내게는 이게 어린 어학이겠네요. 유가 어학 어린 왕자.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그죠? 그러면서 he bent over. 그럼 여기서 he는 조종사 맞아? 누구요? he. 마지막 줄. 얘는 어린 왕자야? 네, 저걸 본 거잖아요. 어린 왕자. 그럼 어린 왕자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그렇게 딱지 작지 않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Look, he has gone. 양 맞죠? 양 맞죠. 양 맞고 that is how I 조종사가 얘네를 친구로 만든 거죠. 맞나요? 네.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게 진짜 조종사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가까이 와서 보내는 어린 왕자예요? 네, 왜냐면 그 조종사가 위에서 작은 걸 그려줬다고 했으니까 어린 왕자가 못해서 그렇게는 안 작은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it is that 요거는 가주어 진주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It is 빼고 that 빼면 I have given sheep you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작은 애다. 그러면서 벽돌 보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강조용법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강조용법. It is that 강조용법. 그 다음에 대명사 지칭 추론이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잡아두세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히히히가 다 다르죠. 히히히 다 다르니까 이 조종사는 여기 어린 왕자라고 합시다. 문제는 이런 거기 upon이라고 무슨 말이죠? 얻다죠. 얻다죠. 이렇게 발음이 그렇죠. upon 얻다. upon의 명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 acquisition. acquisition은 무슨 뜻이죠? 획득, 습득이란 소리고 acquaintance는 무슨 말이죠? 얻어진 사람, 지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인이라는 것은 친구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사이. 됐습니까? 네. 예, 오케이. 이렇게 하면 교과서는 오늘 나가지 않았네요. 챕터 2까지 어린 왕자 챕터 1 워크북 챕터 2 워크북까지를 확실히 끝내오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단어 48개 다시 한번 외우세요. 알겠죠?